이거는 캠핑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물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예, 예. 집이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굉장히 자신 있게 와 IoT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 와 이게 예, 배터리예요? 예, 주문 제작한 배터리입니다. 이 정도 스펙 정도면 외부 공급 없이도 물만 공급받으면 해외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재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재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판왕 버스 아파트 두 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캠핑카가 아닙니다. 이거는 캠핑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대가 서 있는데 컨셉이 약간 다릅니다. 두 대가 색깔도 다르죠. 자, 세븐모빌입니다. 부산에.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예 버스로 정착하신 겁니까, 이제? 예, 뭐 의뢰를 많이 해주시니까 네. 예, 감사하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직 버스만? 예, 저희 집은 버스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하얀색 버스인데 마찬가지로 고객분이 이 중고 버스를 구매해서 와서 예. 이제 세븐모빌에서 후반 작업을 하는 거죠, 기도 예, 작업을. 예, 맞습니다. 외부는 건드리지 않고 실내만 한 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외부 도색하고 네. 뭐 기타 등등 외부에 좀 손 많이 대고요. 네. 기존에 이게 은행으로 쓰던 차라.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있군요 앞에. 예, 예, 예. 중문처럼 중간에 이게 보통 이제 이게 방송 중계차 보면은 예,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처럼 특장이 돼 있네요. 예, 특장 버스입니다. 예. 아, 문 열리나요 이거? 예, 예. 한번 열어보시죠. 그 일로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예. 아, 제가 잠깐 올라가 볼게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내. 이렇게 올라가시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렇습니다. 네. 달리는 은행 같은 역할을 했던 예, 차일 것 같아요. 예, 은행. 이거를 중고를 구매해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럼 차 값이 얼마였대요? 중고 차 값이? 중고 차 값은 얼마 안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원래 신차가 네. 4억이 넘어가는 차거든요. 신차가 4억이요? 예, 예, 특정차다 보니까. 아, 예. 예. 뭐 중고차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일반 그 승객용하고 일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이런 차들의 특징이 이제 중간에 이제 중문이 있고요. 네. 아웃트리가 있습니다. 아웃트리거. 예, 예, 예. 애초에 아웃트리거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차를 네.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아웃트리거 설치가. 보여 주시겠어요? 예, 예. 어디 있습니까? 좀 보여 주시죠.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다리 올리고요. 예. 이것도 애초에 달려 있는 거네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야, 청수통 같은데. 청수통. 야, 뭐가 있네요. 아, 그거로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아. 이 무게를 들어 올리네요. 예, 예. 바퀴가 살짝 들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수평을 잡아주는 기능이 애초에 달려 있는 거네요. 예. 아예 특장에 달려가지고 놓은 차입니다. 예. 아, 이거 구매하신 분은 운이 좋았던 거네요. 어쨌든 간에 나오는 이런 차들 구하기 쉽지가 않은. 그렇죠. 아, 예, 이거를 예. 구매하신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달리는 아파트처럼 만드신 건데 실내를. 자, 외부를 도장 말고 건드린 거 뭐가 있어요? 창문하고. 아, 창문 이런 거. 예, 이런 거 이제. 네, 솔라 하고. 그렇죠. 예, 예, 예. 캠핑카처럼 예, 예.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태양광 달려 있네요. 예, 태양광이 지금 2400여로 가 있습니다. 2400와트. 예, 2400와트. 그 양쪽으로 앞뒤로 달려있는 거죠? 앞에 4장. 앞에 4장. 예, 뒤에 2장. 2장. 그러니까 예. 사실 이게 위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예, 예. 많이 올릴 수가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2400와트. 기존에 에어컨이 3개가 있었거든요. 천장 에어컨이. 네. 은행이다, 업무차다 네. 보니까. 네. 한 개는 우리 레이아웃상 필요가 없는 부분 하나 철거를 하고. 네. 2개는 살렸고요. 그 자리하고 있는 에어컨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을 뒤쪽에 이렇게 보통 4장씩 올리는데 네. 뒤쪽에 4장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라 네. 앞쪽에 아. 특별히 제작을 했어요. 그럼 배터리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태양광 2400W에다가 인산철 배터리. 예, 배터리는 24V로 네. 예, 1200 들어가 있습니다. 그 2400A네요. 예, 12V로. 예, 예, 예. 그럼 뭐 전기 자체는 뭐 사실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일단은 발전기가 네. 또 있어요? 예. 발전기가 10kg짜리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디젤로요? 휘발유인데. 휘발유. 예. 이게 은행 차잖아요. 아. 예.
모든 전장 장치를 이제 저 발전기로 구동을 했거든요. 그럼 애초에 발전기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와, 진짜 이거는 그 최적화된 차를 사신 거네. 예, 그건 잘 샀죠. 예. 그리고 키로스도 네. 이런 차들은 주행을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항상 정박해 있다고. 네. 그래서 이제 키로스도 6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아, 버스인데도? 예. 야, 버스가 최소한 그 한 얼마? 50만? 예, 보통은 뭐 4,50만 정도. 그죠? 되고 30만 정도 되면은 잘 사는 거죠. 근데 이 차는 뭐 아예 10만이 안 되는 차니까. 와. 그 대신에 중고차라도 가격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뭐 적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 그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적진 않습니다. 아웃리거 있고 자다리 있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중문도 보시면 이제 내려올 수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고 저희가 실내를 좀 볼게요, 대표님. 차 두 대를 봐야 돼요. 이거 보고 까만 차도 봐야 되는데. 예. 자, 청수통 들어가 있고요. 청수 얼마 들어갑니까? 청수통은 이제 600 들어가 있습니다. 청수 600? 예, 이건 오수통입니다. 아, 오수통. 오수는 예, 얼마예요? 오수는, 지금 이제 300m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블랙 오수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아, 화장실용? 예. 용변 들어가는 통. 이게 블랙이에요? 예, 예, 300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이 400이에요? 300입니다. 300?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응가. 예, 예, 맞습니다. 소변, 대변, 그게 300리터가 보강이 되는 거예요. 예, 예. 화장실에서. 요, 예, 블랙 300, 그냥 일반 오수 300. 네. 합해서 600. 예, 예. 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버터도. 와. 5kg짜리 하나하고 4kg짜리 하나하고. 와. 예, 두 개가 설치가 됩니다. 예. 꼭 9kg네, 9kg. 예. 자,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요. 앞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네, 앞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운전석과의 중문입니다. 중문. 중문이고 여기 운전석도 지금 작업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작업하신 거죠? 이제 올 분해를 해서 네, 이런 예, 부분을 다 올 도색을 한 겁니다. 깨끗하게. 예. 원래 기존에 색깔이 있었을 거예요. 순정 자체. 예. 아마 색깔을 맞추시려고 도색까지 다 해서 리문 시트까지 다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미션 쪽도 이렇게 다 작업이 되어 있네요. 그 바닥에 요트 작업까지. 요트 바닥 이 작업까지. 계단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승차원이 몇 명입니까, 이 차는? 이 차는 4인승입니다. 4인승. 예, 예. 운전석에 운전, 그리고 뒤에 세 분. 예, 세 분. 세 분 승차. 예. 4인승 차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버스를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는 예, 그런 맞습니다. 작업이고요. 예. 여기까지, 중문까지가 이제 운전 공간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움직이는 공간, 예. 주행할 때 앉고 이제 갈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뒤에 계신 세 분은 예. 편하게 이제 가면서 이제 뭐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맞습니다. 주변을 감상하는 예. 창문도 되게 큽니다. 이거는 순정 창문 같은데요? 예, 살린 거죠? 예, 예. 그대로 살린 예.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예, 블라인드 처리해놨고요. 네, 예. 돼 있고 자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화장실. 자, 그리고 주방. 일자형입니다. 예. 세탁기. 뭐, 물이 600L니까, 네, 세탁기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일반 오피스텔형 세탁기. 예, 들어가 있고. 예. 컨트롤 패널 쪽. IoT. 네, IoT까지 됩니다. 예, 예. 휴대폰으로. 예. 아, 인터넷만 되면, 와이파이만 되면. 예, 차량에 예. 대한 내용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물 빼고, 뭐, 이런 부분들. 불 끄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고요. 예, 예. 요거는 뭔가요? 그 차량 자체 에어컨 예. 아 순정 예 위에 순정 벤트. 에어컨 있잖아요 예. 그게 흡입하고 배출이 원활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 살려서 예, 살려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아파트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수전은 네 예. 굉장합니다 깊죠 그리고 인덕션 예. 네 들어와 있고 네, 여기는 아까 처음 봤던 샤워실입니다 샤워 공간이고 거울 지나서 이렇게 오시면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과 샤워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전 이렇게 나와 있고, 맥스팬. 그리고 여기도 순정 살렸습니다. 예. 네. 있고, 템퍼도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닫히게끔 만들어져 있고, 뒤로 돌아보시면 이제 거실 공간과 침실. 네. 이렇게 나오고. 자, 앞에 뭐 노래방 기계부터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앞전에 저희 캠피 제국사님께서 찍은 거는 네. 기역자 쇼파에 네. 여기에 TV가 있었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그런데 요번에 이 차는 이제 TV를 뒤로 보내고 네. 마주보는 아~ 예. 이제 쇼파를 만드는 거죠. 네. 예. 요거는 이제 내리고
이 등받이를 중간으로 모으면 이제 침상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4명 주무실 수가 있고 밑에서 여유 있게 한 3명 정도 주무실 수 있고 총 7명 정도는 여유 있게 예,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테이블은 내려가는 거죠? 예, 예. 옆식으로 내려가나요? 예, 예. 내려가고 전체가 이제 평상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리고 그렇죠. 이만큼 내리면 예. 네. 시트만 테트리스 맞추듯이 그냥 예, 내리고, 조절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등받이를 빼서 네. 요걸 뒤로 보내고 이렇게 네 개를 뭉치면 네. 예, 이제 일곱 명까지 예, 예, 침대가 됩니다. 저희 노래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오디오 시스템하고 다 TV하고 다 연동돼서 예. 영화 같은 거 볼 수 있도록 돼 있고 TV가 한 50인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53인치 TV 예. 네, 들어가 있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스피커 시스템까지 네. 그리고 이렇게 대표님 난방은 어떻게 되나요? 무시동 히터. 예. 무시동 히터 하나 들어갑니까? 예, 두 개 보통 두 개 들어가는 괜찮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D5까지 들어가는 거죠. D5, D2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온수, 바닥 난방, 예. 히터까지 한 번에 예, 예.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예, 예. 에어컨 이 차는 두 대. 두 대. 예. 여기 하나 있고 앞에 하나. 예, 전장이요. 요 앞에. 아, 근데 요거 그냥 원래 이거 이 특장에서 나왔던 그 에어컨입니다. 그 도메틱 에어컨 들어가 있네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루프형 에어컨 두 개가 그대로 앞뒤로 달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벽 작업 다 이렇게 네. 단열까지 신경 써서 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구매한 이제 제작하신 분, 고객분은 어떤 니즈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아들이 네. 예, 축구 선수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축구 선수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이제 지방 출장을 이제 애 때문에 경기 때문에 지방 훈련 때문에 맨날 다니다 보면은 숙소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차를 끌고 이제 응원을 가면 예 이제 가족들이 예, 가족끼리 네. 여기서 같이 자고 놀고 다음날 또 경기하고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이제 아마 차가 될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바퀴 달린 아파트라 표현했지만 예. 거주가 됩니다 이거는. 예 맞습니다. 네. 예. 전기 생산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모자리면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 달리면 충전도 되죠. 무한으로 예. 충전되고. 또 뭐 발전기가 있으니까 네. 10kg짜리 발전기 이제 발전기 돌리면 되고. 그렇죠. 물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면 예, 예. 집이랑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맞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바퀴 달린 아파트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이즈도 그렇고 예,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차량가를 제외하고 예. 이렇게 만드는 제작비가 얼마였습니까? 지금 현재 이 차는 있는 거를 좀 살렸기 때문에 네. 한 9천만 원 정도의 제작이 됐습니다. 9천만 원.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생각보다 제작 비용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예. 발전기, 사이즈에 비해서 예, 발전기 이런 게 이제 금액대가 좀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전기가 우리가 따로 설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에어컨을 따로 설치를 했다 하면 네. 이제 금액대가 이제 1억까지도 나갈 수 있겠죠, 그죠? 네. 하지만 9천만 원에 제작이 다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제작하는데 9천만 원. 버스값 제외하고. 제외하고. 요 버스는 이제 고객분께 사오시는 거죠, 직접. 예, 예, 네. 컨택해서 가지고 오시면 예, 예. 나머지는 여기서 제작 작업이 되는데 9천만 원이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값 제외하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을 간단히 보여드렸고요. 예. 두 번째 모델을 보러 갈게요. 이것도 또 색다른 컨셉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과 또 달라요. 예. 자, 앞에 있는 차량인데 그것도 한번 가서 보고 제작비 아직 여쭤볼게요. 자, 가기 전에 예. 또 하나 보여줄 게 있다고 여셨습니다, 갑자기. 예. 열어보시죠. 어떤 겁니까? 예. 저희 집이 예. 세부 캠핑카가 뭐 인기 많은 이유 중에 네. 뭐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이제 전기 설비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저희가 뭐 굉장히 자신 있게 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 방음까지 해놨네요. 다 방음 작업까지 예. 흡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 시스템 보여드릴게요. 와, IoT 시스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선들. 요거는 다 인덱스가 돼 있어서 예. 그 누구라도 쉽게 교체는 가능하겠네요. 예, 뭐 휴즈박스라든지 예. 휴즈가 있고 예, 차단기 있고 예,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제 태양광 MPPT 2400W이기 때문에 예.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렇죠.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봐. 아, 이게 뭐 전기 작업이라고 다 같은 전기 작업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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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워낙
전기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예. 가보시죠. 예. 자, 또 요 짙은 갈색의 차량인데요. 이거 지금 저 위에 에어컨 실외기 위에 달린 거예요? 예, 예. 이거 두 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 위에? 그 적재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용 에어컨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일단 전기부터 여쭤볼게요. 전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아, 예, 24V로. 네. 2400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2V 했을 때는 4800? 4800입니다. 예. 4800A? 예. 태양광은요? 태양광은 똑같이 2400W 들어가 있고. 지금 발전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발전기를 켜놓은 상태고 충전한다고, 충전한다고. 한동안 안 시켜놔서? 예, 실내에서 뭐 하다 보니까 태양광 충전이 안 되고. 일단 완충이 되면 이건 무한으로 가겠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완충됐을 겁니다. 네. 사이즈, 버스 사이즈는 동일한 거죠, 주차량이. 사이즈? 예, 사이즈는 같은 유니버스라서. 네. 사이즈는 같습니다. 자, 요것도 외장은 크게 건드린 게 없습니다. 예, 예. 이거 특장이 아니고 일반 관광버스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개조 작업이 되어 있고, 어닝이 이렇게 달려있네. 이게 어닝이 긴 게 없으니까. 아, 이제 보통 대형 버스들은 어닝을 잘 설치를 안 하는데. 그렇죠, 높아서. 예, 이분께서는 이제 출입문 쪽에. 네. 이렇게 우리가 비 오는 날 타고 내리기가 비 오는 날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동 어닝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아, 자, 전동 어닝이에요? 예, 전동 어닝. 보통 버스는 높아서. 예. 이 어닝을 내리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죠. 근데 해주셨네. 그래서 요 정도만 그냥 보통. 네. 아, 다리 안 내려도 되게끔? 예, 그냥 비만 안 맞게끔. 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내리면 우리가 여 밑에서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용도로. 아. 예, 예.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형 버스를 또 캠핑카 아니면 움직이는 지체를 만들 때는 외형은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버스 그대로 갑니다. 예. 오, 태양광 여기 들어가 있네요. 예. 여기, 이야, 이게 배터리예요? 예, 배터리가 주문 제작한 배터리입니다. 와. 이게 이제 24V로. 네. 600A짜리입니다. 예, 총 4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4800A잖아요. 예, 예, 예. 태양광. 예, 2400W. 예, 예. 이거면은. 예. 세계 일주 가능하죠. 아니,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가능하죠. 예, 예. 그죠? 전기 생산하면서 다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차는 특별하게. 예. 저희가 좀 공을 들인 부분이. 예. 차주하고 같이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이제 기술 연구를 해서. 예. 이제 공을 들인 부분이 요. 이제요? 이제 청수통. 예, 위에가 오수통이고 밑에 청수통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똥통을, 블랙 탱크를. 네. 배출할 때. 네. 예, 오수통에 있는 물을. 아, 저 압력으로. 예, 압력으로 밀어가지고. 아. 예, 시금에서 내려오는 덤프 스테이션처럼. 예, 미국 트레일러처럼. 예, 예, 덤프 스테이션 방식을 만든 거네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같이 개발한 겁니다. 야, 이거 보시면 이게 600입니다. 이게 사실은 설계가 없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회사에서 그냥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제가 바로 즉흥적으로 다 개발하는 거죠. 고객분들이 요청하는 걸 반영해서. 예, 예. 이렇게 다 만드시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외부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예, 예. 자, 실내가 중요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예. 되게 독특합니다, 이 차.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입문 쪽. 네, 여기 운전석인데, 주행 중에 몇 명 승차합니까, 이거? 예, 두 명입니다. 여기 운전석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 한 분. 예. 한 명은? 여기, 예, 사모님. 아, 이거 지금 부부가 쓰시는. 예, 거예요? 두. 예. 명만 쓰시는 차예요? 예, 두 명만 쓰시는 차 탑니다. 예. 아, 그 사본 여기 앉으신다는 거예요? 예, 예. 옛날에 이제 안내양 대주처럼. 안내양. 안내양 아시네요. 예, 예. 우리 나이가 바로 나오는데. 그 안내양 자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옛날 안내양 자리죠. 예, 예. 안내양 모르신 분들 많을 텐데. 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예, 예. 특이하시다. 그러면 이 큰 차가 2인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주행 중에는. 예, 예. 그 바로 여기 운전석 뒤를 막아버렸어요, 중문으로. 예. 자동문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작동이 됩니까? 예, 자동문 저희가 개발해드렸거든요. 굉장히. 네. 튼튼하고 안전하게. 대신에 속도가 빠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예.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해드렸습니다. 안전상으로. 예, 안전상으로. 이렇게 괜히 뭐 낑기면.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열 때도 쇼바 굉장히 생그라서. 아, 천천히 가게끔. 예. 안전을 위해서 끝에는. 자, 이제 리미터가 있고요. 네. 유튜버닥처럼 만들어서 들어가 보시면. 저는 이제 여기 들어오면서 사실 이 공간이 작업이 안 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상으로 그냥 이렇게 컨셉이 정해진 거죠. 예, 그냥 방을 크게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소파도 필요 없고.
맞습니다. 그냥 예. 나는 바닥에서 누워서 그냥 뒹구는 게 좋다. 예, 예. 그런 느낌으로 그냥 안방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지금 맞습니다. TV 모니터 한 50인치 이상. 예, 예. TV 모니터 달려 있고. 예, 예. 이거 전동으로 움직입니까? 어떻게? 예,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보여주실까요? 아, 리모컨이 또 있네요. 아, 그럼 이게 이제 올라가면서 창문을 막는 거예요? 예, 예. 가려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 네. 이제 사람의 눈높이가 네. 누웠을 때하고 뭐 또 앉았을 때하고 틀리잖아요. 아, 이렇게 앉았을 예, 때, 예, 예. 이렇게 앉아서 보면. 예, 예. 그래서 그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아, 좀 더 예. 앉아보시죠. 예, 앉으시면? 그렇게 개발한 겁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보라고? 예, 예. 편한 각도로. 그래서 있네. 이렇게 또 이렇게 움직이고 해. 아, 좌우로 예,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고. 예. 그 스피커 이쪽으로 달아놨습니다. 예. 그 노래방도 노래방 설치돼 있고. 그냥 앉아서 그냥 부를 수 있게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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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집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요청 사항은 예. 네. 집처럼 있는 수납 공간들을 네. 좀 많이 만들어 달래 해가지고 군데군데 수납 공간 많이 만들어 드렸고. 어. 그다음에 이제 휴지통. 예. 아, 저 휴지통. 예. 예. 그리고 당연히 바닷가 온돌 예. 뜨끈뜨끈 들어가겠죠? 겨울에 맞습니다. 뜨끈뜨끈 온돌, 바닥 온돌. 그리고 등받이를 이렇게 쇼파처럼 여기만 살렸네요. 예, 예. 등받이를 앉아있을 때 예. 그래도 허리를 좀 받쳐주니까 네. 편하잖아요. 예. 아, 이렇게 해서 아예 5평짜리 방을 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칠판처럼 예 칠판 만들었습니다. 어, 뭐 학습을 하시나요 여기서? 아, 여행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추억 같은 거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칠판을 만들어 달래 해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예. 어디 이동할 거고 여기서 밥을 먹을 거고 맞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자석이 붙는 재질로 아. 해서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아, 지도 붙여놓고 예 지도부터 붙여둘 수 있도록 이렇게 똑같이 우리 칠판처럼 똑같이 매직으로 접고 지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재질입니다. 예. 되게 특이하시네요. 저희가 안에다가 안에다가 칠판을 한 장 깔고 네. 그 다음에 또 요 어떤 요 재질 네. 예, 패널 재질을 또 이 한 개 깔고 요거 자석 붙으라고 네.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아, 뭐 하여튼 뭐 각자의 어떤 그 취향과 성격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요 오너분께서는 요런 스타일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예. 자, 요런 이제 형태의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의자가 정해져 있으면 몇 명밖에 못 앉는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데는 밥상을 갖다가 이렇게 타운형 같은 거를 네, 그렇죠. 해 놓으면 사람이 뭐 여러 명이 앉을 수 있거든요. 아, 여기 뭐 긴 거 갖다 놓으면 10명도 앉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온돌이 되니까 네. 겨울철에 네. 이제 난방이 사실 전체적으로 아, 훨씬 좋고요. 표면적이 넓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집에 바닥보다 더 떳떳하기 때문에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이불 덮고 주무시면 아.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바로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에어컨 두 대 달려있죠 이것도? 예, 앞에 예. 전방 에어컨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시원하게 예, 예. 침상이 안 돼 있고 네, 그리고 컨트롤 패널 뭐 이거는 뭐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이렇게 보면 여기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벽이 있는 거죠. 예, 예. 자, 이 안쪽이 부엌입니다. 부엌 네, 부엌입니다. 부엌 네, 이렇게 부엌이 존재하죠. 맞습니다. 수전. 네. 청수가 이건 600리터죠? 예, 600리터. 600리터. 예, 예. 청수 600리터이기 때문에 예. 네, 충분히 요리를 하고 여기서 식사해서 밥상을 들고도 나가는 거죠, 이쪽. 예, 맞습니다. 예. 냉장고가 여기 있네요. 예. 냉장고 들어가 있고 전자레인지 쪽에.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네. 이제 좀 이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떠냐면 손님이 왔을 때 완전히 이렇게 사생활이 보호되잖아요. 아, 네. 손님은 예. 여기까지만 예, 예, 예.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만이고 주방이 반을 가려주면서 예, 예. 이 안쪽은 이제 안방을 좀 예, 보호하는 한, 안방이 그, 또 있는 거네요. 안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으니까 네. 이런 사생활들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손님이 좀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가 봐요. 예, 막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닥도 집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주방장 주방 예, 예. 수납 공간 예. 밥솥 예. 집이네요. 예, 그냥 가구가 집이에요. 그냥 이거 어떻게 캠핑카라고 했어요. 그냥 밥솥 올려놓는 예. 거잖아요. 수납 공간 예. 아, 진짜 간 아파트 소형 아파트 또는 좀 중대형 오피스텔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퀴 달린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또 세탁기가 있습니다. 세탁기가 예, 예. 옆에 또 숨어 있네요. 예, 예. 야, 이 구조를 뺐네요 또 이렇게. 예, 여기서 또 다니는데 힘드니까 아. 요리하기 힘드니까 이쪽을 뺐습니다. 예. 하,
대표님도 참 이거 생각 많이 하셔야겠어요. 예, 뭐 고객분님 또 생각을 해온 거를 그렇죠. 저희는 기술적으로 많이 풀어드렸죠. 아, 예. 대단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 엠보싱으로 벽이기 때문에 이제 단열 또 생각해야 되는 예, 단열이 몇 개, 뭐 4개 무겹된 거 집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돌아서 보시면 여기 좀 약간 특이한 구조가 있는데 이렇게 바로 안방이 나옵니다. TV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납장 그리고 침실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문을 닫으면 자 이렇게 닫히죠. 닫히는데 열면 다시 또 닫혀요. 여기가 바로 화장실이죠. 샤워실. 자 여기는 화장실 샤워실이 아니라 그냥 욕실. 예. 예. 보시면 집이랑 똑같습니다. 예, 예 똑같이 했습니다. 네, 사이즈가 보시면 물 빠짐도 집이랑 똑같죠. 네 그리고 수전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번 쓰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제 뭐 급해서 나갔다 오셨어요? 나갔다가 다시 제가 유튜브 찍는다고 한번 보시라고요. 써보시니까 어떻답니까? 아, 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아,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닫으면 화장실 닫히는 네, 이런 구조로 이거 유럽 카라반 약간 네. 네, 벤치마킹 하신 듯한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안방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여기도 에어컨이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는 부부만을 위한 공간. 네, 부부만의 공간이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또 옷장도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에 들어가면 네. 통행에 불편을 주잖아요. 네. 그 이쪽 면에는 전부 다 없애버렸고요. 아, 예. 여기만. 예. 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체를 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안방 침대 쪽이고요. 자 돌아서 동선을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샤워실, 세탁기, 주방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시 돌아서 나가면 이제 거실이 네, 이렇게 나오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그러면 대표님 예. 차량가 제외하고 개조비가 얼마였습니까? 예, 이 차는 뭐 구조가 복잡하고 옵션이 네. 조금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예. 네. 예, 차량 빼고 한 1억 2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2천? 예. 1억 2천. 네,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면 차값 제외하고 예.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차주분도 네. 예, 이제 물론 집이 있지만 네. 예, 이제 회사하고 가게하고 집하고 좀 멀니까 여기서 거주도 생각하고 그렇게 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한번 뭐 유라시아 현장이든 예, 예. 이 차는 가능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면 이 정도 스펙 정도면 외부 공급 없이도 물만 공급받으면 해외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부산 강서구에 있습니다. 세븐모빌. 국내에서 이런 대형 버스로 이런 캠핑카 또는 바퀴 달린 아파트를 만드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연락 주시면 이런 퀄리티로 그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국내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업체는. 경기 쪽에 또 지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용인에 있나요? 예, 용인에 있습니다. 네, 용인에 세븐모빌 예. 아래 전화번호 나갑니다. 예. 그리고 전화하시면 거기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예, 동일한 제품.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내비에 네. 세븐 캠핑카 치면 나옵니다. 세븐 캠핑카 예. 또는 세븐모빌. 세븐모빌이나 네. 세븐 캠핑카. 네, 예. 이렇게 치면 됩니다. 국내 유일 대형 버스 개조 전문 업체 세븐모빌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